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와치업 확인해 보겠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대응 방법을 세워야 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와치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와치업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 너무 뭐 엄청난 일들이 뭐 FOMC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시간 뒤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네, 연설이 시작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녁 되면은 미국 저 1분기 GDP 발표 실적치. 아, 이 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잘 이걸 하시면요. 이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지금 주는 연관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다가 지금 이제 5월 3일날 우리가 공매도가 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월요일날 5월 2일인가요? 3일이요. 예, 3일 4일부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 해서 다음 주 굉장히 지금 뭐 재미난 주간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치업 네.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입 그렇죠.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채권 10년 국채 금리도 왔다 갔다 했고 S&P 500 지수 포함해서 3대 지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 했나요?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넥타이가 이쁘지 않습니까? 네, 보랏빛 예. 예쁜데요. 오늘 새벽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착용한 넥타이랑 똑같은 겁니다. 장롱 다디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근저는 뭐냐면 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관심해.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사실 이 정도 경제 성장이 나오고 지표가 좋으면요. 옛날 같으면 긴축 시작한다는 얘기를 좀 했어야 그쵸.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혀 뭐 근간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뭐 저번 달에 성명서하고 이번 달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 위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번 때는 이제 경제 회복의 과정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백신 접종과 강력한 정책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주 그냥 박아 넣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경기 회복 고용률 이런 게 좋아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좋다는 표현보다는 강화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인데 최근 상승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전환기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 항상 쓰는 게 이코노믹 액티비티 앤 임플로이먼트 이랬는데 그거를 퉁을 쳤어요. 그래서 네. 경제라고 이코노미로 이제 다시 다 전환을 했던 것은 고용률도 걱정 안 합니다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보건 위기가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문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뭘죠? 거기에 지난달 거와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했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considerable risk 굉장히 상당한 위험. 이것도 삭제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갈 뿐 이제 6월, 5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럼 6월까지 이 기조가 그대로 가는 부분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올해 테이퍼링 없습니다. 네. 빨라야 내년 1월 정도에 자산 매입을 좀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분류에서는 통화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보인다. 네네. 뭔가 할 것 같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거는 완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단어를 완전히 자기 서랍 속에다 지금 넣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부양책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더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S&P 500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근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파월 의장이 증시나 이런 것에 자산 쪽에 일부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요, 이거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뭐 의견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자 어디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 증시가 한 번 더 힘을 받을 거냐면요. 1분기 GDP 이제 발표하면요. 네네. 제가 보기에 5% 후반대, 6% 초반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크게 뛸 수 있는 부분들이 나고요. 거기다 실업률까지 딱 붙여서 나오는데 실업률이 4% 중반까지 내려온다. 아, 이런 뭐 거의 지금 뭐 진짜 V자 반등의 토대를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가느냐.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없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숙제가 하나 더 내려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오늘 뉴욕 시장은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실적 발표가 네. 오늘 엄청나게 또 많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이 실적을 생각보다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곤욕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깜짝 실적을 또 애플이 정말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애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팔리면 다음 분기에 떨어지거든요. 그쵸. 수요 약화의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2분기에 항상 연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연간에 뭐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폰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거기가 더 항상 애플의 주가가 오르던 시절이니까 지금 뭐 장외에서도 좀 뭐 3% 오르고 이릅니다만은 애플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가고 싶어 하고요. 이번에 뭐 주주배당을 좀 늘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애플이 동력을 굉장히 지금 압축적으로 갖고 가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분기에 연간 계획할 때가 정점을 찍을 정도로 애플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에 애플의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고문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포드의 실적도 좀 체크를 해 볼까요? 저는 뭐 이상해요. 포드가 지금 반도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아직도 시카고, 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캔자스에 있는 공장들은 5월 14일까지 지금 폐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좋은 점이 하나가 나왔어요.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소를 디트로이트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로 해서 한 10억에서 25억 달러 정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은 아마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진 건요. 조금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차보다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차들한테 반도체를 몰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족에 대한 지금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포드는 앞으로의 전망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자동차, 미국 자동차 업체 중에 또 주목해봐야 할 포드의 실적까지 함께 왓츠업 최영우 군과 확인을 해봤습니다.